그럴 수 있어요? 귀여운 이는 공주님. 그게 내일인걸. 그게 바로 내 직업이지. 지금 공주님 경우처럼 어디에도 호소할 데 없는 바다민 나라 수많은 불쌍한 인어족들의 영혼을 구제하는 일이야. 지난 날엔 내가 몹시 무서웠지. 모두 나를 마녀라고 불렀지. 이젠 그때와는 달라 모든 걸 고쳤지. 아주 많은 걸 바꿔버렸지. 그래, 나는 다행히도 마술을 좀 하지. 그건 내가 갖고 있는 재주지. 요즘에는 비웃지 마. 외롭고 가련한 아주 비참한 일 보살펴주지. 딱하지. 불쌍한 영혼들 도와주지. 얘는 날씬하고 싶고 쟤는 상사병에 걸려. 내가 도우렴. 물론이지. 저 불쌍한 영혼들 가엾구나. 나의 마술봉에 모두 매달려 얼주라 도와줘. 내가 그렇다 해야지. 가끔 얌체들도 있지. 내가 도와주어도 그 대가를 안 치르면 혼낼 수밖에. 사실 난 짜증도 나지만 언제나 잘 도와주지. 정말 불쌍한 영혼들. 목소리를 잃으면 어떻게? 잘 생각해봐. 그 예쁜 얼굴과 늘씬하고 아주 멋진 몸매가 있지 않아. 매력이 넘치는 나. 남자들은 떠드는 걸 싫어해. 수다장이 여자는 지겹대. 입을 다물고 있는 숙녀를 좋아하지. 어떤 남자가 말장난을 즐기겠어? 에이, 이뻐! 말만 가지고는 마음이 안 움직여. 진짜 신사는 그걸 피하지. 남자 안다라는 건 수줍어하고 부끄럽다는 아가씨지. 혀만 잘 놀리면 남자는 붙잡지. 불쌍한 내 영혼 아싸 정하시지. 나는 아주 바쁘니까. 그리고 난 종일 못 기다려. 큰 거 필요 없어. 목소리지. 이 불쌍한 내 영혼 가엾구나.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다리를 가질 순 없지. 이제 심호흡하고 서류에 서명해. 얘들아, 이제 공주 내 거야. 내가 주인이야. 이 불쌍한 영혼.